백재영 씨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스케줄을 위해 서울 역삼동 집을 나서다 실신해 집 인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백지영은 오후에 있을 SBS의 일요일이 좋다의 인기 코너인 엑스맨 촬영을 위해 메이크업을 하려고 청담동 미용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현재 아직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백지영의 소속사 측은 현재 백지영은 의식을 잃은 상태며 의료진은 과로로 인한 탈진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지금 상태로는 진단이 어렵다고 한다. 안정을 취한 후 정밀 진단을 할 것이고 며칠간 스케줄 소화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